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 중인 70년생 직장인입니다.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사 자격증도 여러 개 있는데 회사 사정상 작년에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 산업안전 기사 시험에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응시하게 되었고 23년 1회 기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. 뭐 직장과 병행하면서 자격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시험에 대한 경험들 뭐 강의를 통해서 시험 범위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이 그 뭐 합격의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수험생들처럼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을 수는 없는 환경이니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했는데 그럴수록 그 이 배우락에서 하고 있는 그 인강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. 뭐 독학으로 자격증 공부를 여러 번 했고 그렇게 합격한 시험도 많지만 뭐 직장 생활이 바빠지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독학을 할 때하고 효율이 전만큼 나오지 않는 것도 뭐 사실이고 또 산업안전 기사 시험의 특성이 뭐 제가 보유한 다른 자격증들처럼 무슨 공학적 지식보다는 어떤 법적 지식과 암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시험 공부에 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김용훈 교수님이 정말 뭐 포인트를 잘 찍어 주셔서 또 그 인강이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느꼈지만 계산이나 뭐 공학 문제보다는 이론적인 게 많았고 또 말의 토시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서 답도 달라지는 그런 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. 때문에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이제 뭐 교수님이 노하우가 쫙 배어있는 그런 어떤 팁으로 잘 가르쳐줘서 뭐 지루하지 않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컨디션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.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간단하게 준비를 마치고 뭐 정리해놓은 것 한 번씩 다시 읽어서 눈에 새기는 정도의 정리만 합니다.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고요. 특히 제가 종사 중인 뭐 건설업의 경우는 현장 상황에 따라 그날의 일과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근 후 컨디션이 따라준다면 최대한 공부를 했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기 쉽지 않은 날도 많았고요. 그래서 저는 책이나 뭐 정리 노트를 주제별로 잘라서 들고 다니기 쉽게 북 같은 걸 만들어서 짬짬이 남는 시간이면 보면서 되새기고 암기하고 그랬죠. 뭐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뭐 저도 직장과 병행하면서 했는데 뭐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인강을 특히 배우락의 김용훈 교수님의 인강을 들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다들 화이팅!